야, 밥 잘 먹었어? 오늘부터 다시 위해서 열심히 배경을 해줄게. 야,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? 있잖아, 옛날에 좀 계획 없는 사람도 알지. 항상 막 중요한 날짜도 기억 안 나니까 좀 자기 좀 싶었잖아요. 네, 오늘 우리 같이 며칠이 알아요? 아니야, 우리 같이 있는 거 총 893일이잖아요. 근데도 뭔가 계획 있는 거 살짝 마음에 좀 편해요. 근데 솔직히 저 하나 비밀 있거든요. 왜 갑자기 이렇게 교회 있는 사람 되는 거, 솔직히 저 이거 쓰고 있어요. 비밀은 바로 노션이에요. 한국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아요. 제주도도 한 번도 가고 싶고, 광주도 한번 가고 싶고, 내전 대구도 한번 가고 싶고,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랑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지고 노션은 쓰고 있어요. 근데 노션 모르는 분들 좀 있을 수도 있어요. 저도 아마 한 1000년에만 알았어요. 그런데 노션이 뭐예요? 간단하게 말하자면 계획을 이 노션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계획을 짜고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어떻게 노션 쓰는 거 보여줄게요. 노션이 웹사이트 들어가고 그냥 구글에서 노션을 치면 돼요. 여러분 아카운트 다 만들고 계좌 만들고 처음 이거 볼 때는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계속 쓰면은 좀 쉬울 수도 있어요. 근데 첫 번째 스텝은 페이지 추가. 그래서 페이지 추가해서 템플레이트 하고 여기에서 템플레이트 여기 왼쪽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카테고리에 선택해야 돼요. 업무, 학교, 개인, 그리고 프로젝트하고 위키, 문서까지도 있어요. 저는 개인으로 할 거예요. 좋아하는 점은 여기 템플레이트, 무료 템플레이트 이미 엄청 많아요. 이기도 쓸 수 있고 여행 플랜을 다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진짜 하나 엄청 꿀팁을 알려줄게요. 여기 템플릿 더보기 클릭하면 여기에서 더 많이 무료 템플릿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학생, 그래서 학생의 학교 클릭하면 그래서 여기는 무료 템플릿. 저 만약에 학생이면 이거 진짜 항상 쓰고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편해지고 팀이랑 같이 쓸 수도 있어요. 영어 단어장 템플릿, 와, 제 템플릿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 개인 위키. 그래서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, 일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는 다 여기에서 써요.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자기와 데이트 여기로 썼어요. 화요일 이거는 아직도 안 하니까 이거는 해야 되니까 여기는 아마 내일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오늘은 자기와 데이트 해서 꼴 쓰기 여기 노트에 여기 있었어요. 자기와 데이트 클릭하면 약간 제가 아침밥도 토스트 하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고 다 쓰고 있고 목표까지도 있어요. 이번 년의 목표거든요. 그래서 여행하기,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아직 진행 중 완료의 목표 다 쓰고 진짜 너무 편해요. 그래서 빨리 메모 이런 게 메모까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노션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알려줬어요. 계획 좀 완벽하게 재미있게 만들고 싶은 분들 아래 description box에서 노션 신청할 수 있어요. 맞아, 그래서 오늘은 다 계획 다 만들었어요. 자기의 좋아하는 식당 다 가고 맛있는 것도 만들고 밥은 내가 다 사줄게. 어때? 토스트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했거든요. 빵, 그 다음에는 소스 다. 아, 나 저희 좋아하는 스팸도 준비했어요. 이거 스팸. 이거 고등학생들 항상 많이 들었거든요.
나 토스트 맛이 진짜 달리. 와, 미쳤어. 아, 이거 타는 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딱 많은 거 파사파사하게만 들었어요. 이쪽에 들면 돼요. 이렇게. 오케이. 그러면 계란은 일단 자기 것만 뒤에 둔. 그다음에는 우리 자기야. 내 개인기 보면 내 요리 실력을 알려줄 수 있어. 잠깐만, 조금만 더 기다려. 느낌이. 아니 다시 아. 조금만 안 되는데 이렇게 10에 아닌 것 같아요. 나 이렇게 오케이. 그 다음에는 스팸에 넣고 거기서 갈까? 자기 삼겹살 맛집인데 진짜 맛있어. 나 김치 너무 좋았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김치 진짜 많이 줘. 잘 먹겠습니다. 아, 나 먼저 먹어. 암. 여기 김치 진짜 맛있다. 자국 내 김치니까 느낌이 너무 그러니까 순 옛날에 할머니 옛날에 순 맛이 나왔어. 쌈장 찍고 조져놓아야지. 조금만 이렇게.
유치민이 생각을 하겠지. 자기야, 밥 잘 먹었어?